초급자를 위한 모델링 과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면 나누기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모델링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면을 잘 나눠야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기본적인 면 나누기를 설명드리고 앞으로 좀 더 재미있게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장면에 삼각형과 사각형, 오각형을 만들게요. 모두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F3번, F4번 계속 물체의 테두리가 잘 보이게 했습니다. 면을 분할할 때 면을 폴리곤이라고 합니다. 삼각, 사각, 오각 이렇게 평면이 되어 있는 면,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사각으로 나눠져 있는 면을 기본 면으로 사용해요. 삼각이 되는 경우는 면이 분할될 때 깨질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각형을 사용하는데 어쩔 수 없이 삼각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는 면을 분할해서 삼각형도 사각형이 되게끔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델링을 할 때 너무 디테일하게 모델링하지 않고 형태를 모델링하고 그때는 삼각형도 괜찮은 거죠. 오각형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 위에 터보 스무스나 메쉬 스무스 같은 모디파이어를 적용해서 면을 분할하게 되면 삼각형도 3개로 분할하고 사각형은 4개로 분할하고 오각형은 5개로 분할하면서 모두 사각형이 되게끔 해요. 4개의 점과 4개의 면을 갖게 하는 거죠. 이 면들을 분할할 때는 여러 가지 명령을 사용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모디파이어 명령을 사용하기도 하고 에디테이블 폴리에 있는 mSmooth나 Tessellate 같은 명령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먼저 mSmooth를 사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엣지에서 선이 나오면서 가운데 점이 생기고 4개의 엣지와 4개의 점을 갖는 면으로 분할되죠. 사각도 그렇고 오각도 그렇게 분할되면서 모두 사각형 형태의 폴리곤이 됩니다. 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게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델링을 할 때는 삼각이어도 상관은 없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이 삼각인 상태를 다시 이렇게 면을 분할하면서 부드럽게 만들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게 첫 번째 규칙이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만 가지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장면에 제가 플랜을 만들고 면을 모두 없앤 다음에 혹은 지금은 하나의 사각형이잖아요. 면을 분할하게 되면 플랜에서도 세그먼트를 추가해서 4개로 분할할 수 있죠. 그럼 4개가 되잖아요. 근데 에디테이블 폴리에서 엣지를 이용해서 커넥트를 하게 되면 2개로 분할되죠. 하나를 2개로 분할할 수 있는 건 커넥트, 그리고 또 2개를 한 번 더 커넥트하게 되면 4개가 되죠. 근데 사각형이었던 거를 3개로 만들고 싶을 경우에는 먼저 4개를 만든 다음에 모서리를 연결하고 커넥트, 불필요한 엣지를 없애면 사각형이 3개로 분할되는 거죠. 이때 리무브를 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리무브를 해서 여기 불필요한 점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이 터보 스무스 같은 명령을 사용할 때 깨끗한 모델링이 되는데 만약에 엣지만 리무브를 컨트롤 키 없이 하게 되면 버텍스들은 그대로 남게 돼요. 이럴 경우에는 터보 스무스를 사용했을 때 면이 이상하게 깨지게 되고 여기 삼각형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건 피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점이 꼭 같이 리무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한 사각으로 분할이 되는 거죠. 규칙이고요. 이것도 꼭 그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분할해 볼게요. 4개로 분할할 때는 mSmooth 명령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버텍스를 선택하지 않고 해야 됩니다. 컨트롤 Z, 그 다음에 Tessellate라는 걸 사용할 수 있어요. 똑같이 분할되죠? 처음에 기본 형태를 분할할 때는 두 개 다 상관은 없어요. 같은 형태로 분할되기 때문에. 그리고 옵션이 있죠. 옵션에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굳이 여러분은 옵션까지 들어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Tessellate에도 옵션이 있어요. 여기서는 X자로 만들기도 해요. 4개로 분할되지만 삼각형으로 분할되는 거죠. 이런 모양이 모델링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되는데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넘기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Z하고 이번에는 터보 스무스를 적용해 볼게요. 단축키를 지정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 터보 스무스는 기본적으로 4개의 엣지를 가진 폴리곤을 다시 한번 엣지의 개수만큼 분할해 줍니다. 엣지와 엣지를 다 연결해서 분할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번 분할하게 되면 4개의 폴리곤이 있기 때문에 16개가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형태예요. 터보 스무스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드리기 전에 5개로 분할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분할하는 형태에 따라서 다르지만 mSmooth를 한번 주고 가운데 있는 점을 챔퍼하게 되면 이렇게 오각형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터보 스무스를 위해 주게 되면 이렇게 분할되죠. 가운데를 잘 보게 되면 원형이 살짝 보이는 것 같죠? 그런 식으로 원이 필요할 때 둥근 형태를 만들어야 될 경우에 면에 이럴 때 활용하면 돼요. 다시 지우고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어떨까요? 이런 거죠. 챔퍼가 되기 전에 모서리에 있는 점도 모두 연결해서
연결되어 있는 엣지의 개수만큼 원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팔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더 원에 가깝겠죠? 이럴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형태를 이용해서 사각형에서 원이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이 되겠죠? 이제 터보 스무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물체를 없애고 플랜 하나 만듭니다. 이 플랜은 터보 스무스를 주게 되면 그냥 평면이에요. 터보 스무스를 지우고 에디테블 폴리로 바꿔볼게요. 에디테블 폴리가 되면 한쪽 엣지를 잡고 쉬프트 드래그를 합니다. 두 개의 면이 있는데 두 개의 면에는 끝나는 엣지가 있고 가운데 엣지가 있죠. 터보 스무스를 추가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있던 형태를 확인하면서 터보 스무스를 보기 위해서 에디테블 폴리에 가고 여기 빨대처럼 생긴 결과값을 확인하는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엣지로 갔을 때 원래 물체가 가지고 있는 형태가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양 끝에 있는 엣지에는 터보 스무스의 결과값이 붙어 있고 가운데 있는 엣지를 바라보는 둥근 형태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터보 스무스의 전부예요. 아주 간단하죠. 세 개의 엣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운데 있는 엣지 쪽을 바라보게 되는 곡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터보 스무스의 분할 값이 많이 있더라도 에디테블 폴리에서는 항상 모서리를 가운데 있는 모서리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이 모서리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쪽으로 이렇게 둥근 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움직이면 둥근 면이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만약에 세 개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가운데 엣지 두 개에 새로운 엣지를 커넥트하게 되면 엣지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직선으로 오게 되고 하나, 둘, 세 개를 기준으로 세 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운데 있는 엣지 쪽을 바라보게 돼요. 나머진 직선으로 붙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가운데 선을 하나 추가하게 되면 여기까지는 직선으로 오고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곡선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모서리 세 개가 모이면 모일수록 더 날카로운 모서리를 표현하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에 익스트루드를 만들어 볼게요. 초기값을 하고 옆으로만 이렇게 벌리게 되면 이세 개의 사이에서만 라운드가 생기는 걸볼수 있어요. 터보 스무스를 지우고 보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터보 스무스는 이세 개를 기준으로 라운드를 만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랜에서 원을 뽑아내 볼게요. 한쪽 부분만 남겨서 보여드릴게요. 바닥, 엣지가 있는 부분 세 군데 이렇게 둥글게 되고, 엣지가 그 다음에 있는 곳까지는 이렇게 직선으로 갑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릴 건데, 모든 모델링을 할때이 원칙을 가지고 곡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렇게 면 분할을 하면서 모델링을 계속 더 재미있게,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을 꼭 듣고 해보셔야겠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나요.